싶지. 그때까지 우리 해야지. 우리 넷이 같이 살면 너무 즐겁겠다. 아세게 지문답게. 아니. 나 이거 했어. 근데 지문에 뭐 문제 잘 어울려요, 이 사람이. 어, 내가 이런 데로 왔는데. 아, 진짜 찌르서. 나 사랑. 신체도 서로 너무 많이 보고. 이게 왜 줘? 워머스 브레이크다운스. 안녕하세요. 땡큐로 돌아온 브레이크다운스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여섯 번째 미니 앨범으로 컴백했어요. 워 실은지 워 아이니마 히어리스 워 시어 미니 멋멋아. 저희 이번 여섯 번째 미니 앨범 땡큐는 그동안 저희 곁에 있어준 고마운 분들께 들려드리는 곡입니다. 저희가 크로마키 앞에서 아무 장비 없이 그냥 연기만으로 오로지 뮤직비디오를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연기하는 게 좀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뭐가 있는 척. 거기 밥이 맛있었어. 밥도 그렇게 좋았어. 오뎅도 맛있었어. 소화로 감사합니다를 표현하는 안무가 있는데 그 부분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하나, 둘. I wanna thank you. 여기가 저는 킬링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가족이 아닐까 싶은 게 물론 멤버들도 당연히 고맙지만 항상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니 가족들이 가장 저는 우리를 여기까지 버틸 수 있게 도와준 피어리스. 반년 만에 나온 앨범이라서 빠른 피어리스를 만나고 싶은 기대감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솔직히 기분 조금 빠지긴 했어요. 기분이 세긴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늦게 컴백했지만 그래도 피어리스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주시고 함께 즐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거품이라는 곡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들을수록 더 좋게 들리더라고요. 네, 매력적인 곡이에요. 땡큐였다가 그 다음 물거품이었다가 들을수록 우리끼리도 좋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그냥 그런 느낌이 듣기 편안하더라고요. 재미있게 무대를 할 수 있는 뭔가 브레이브걸스만의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쉬는 날 있으면 지금 까콩이를 데리고 와서 까콩이가 시간을 저희 집 반려견이 냠냠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잘. 일단 TV를 틀어놓고 드라마를 밥 먹으면서 드라마 보고 하는 게 통하는 것을 좋아해서 그런지 너무 잘 맞아서 라디오 DJ를 일단 처음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시도를. 연기에 도전을 해보고 싶기도 하고 라디오 DJ도 저도 한번 해봤는데 의외로 재밌더라고요. 근데 아침 시간대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예, 약간 오후 2시, 3시 가장 황금 시간대에 욕심을 한번 내보고 싶네요. 오늘 아침, 점심, 저녁 다 브레이브걸스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트루먼 쇼처럼 이제. 좀 더 많은 피어레스를 보고 싶어서 해외를 나가보는 게 올해 저희 목표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금하다, 유정아. 42살의 유정아. 최대한 늦게 만나자. 안녕. 40살의 유나는 지금 이제 도전해보고 싶은 게 많잖아. 그거를 했을 거고, 그리고 그 분야에서 조금이라도 조금 자리를 잡길 바래. 또 남자친구 있을까? 결혼은 남편이 있지 않을까? 너... 아무튼 40살 유나야
너는 아주 멋진 여자일 거야. 10년 후의 미영이에게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이제는 좀 무섭네. 이제 좀 쉬라고? 이제는 좀 쉬어도 돼. 그래. 쉬면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건강 관리만 잘 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자. 결혼했을까? 하고 싶지. 그래. 그때까지 우리 해야지. 우리 넷이 같이 살면 너무 즐겁겠다. 같이 살자고 그럴 거야 우리가. 재밌을 것 같은데. 3살까지? 응. 맞아. 재밌을 것 같아. 재미만 있겠지. 언니 근데 재미만 있겠지. 왜? 재미만 있지. 언니 진짜 3살까지 우리랑 살고 싶어? 같은 집에서? 꼭 잘 그러네. 그래. 10년 후에 은지야 행복하겠지? 너는 지금? 행복해. 잘 지내라고. 잘 지내. 10년 후에 보자. 하나 둘 셋. 그러니까 너무 밑에랑 위 이게 0에서 100 차이가 날 정도로 달랐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나? 응. 나를 여쭤봐요. 언제 갔어? 형 막 웃다가 또. 안녕하세요. 정정합니다. 네. 정상이 좋겠어. 하나 둘 셋. 그래서 언니가 이렇게 5분 남았어요. 1분 남았어요. 왜 때문에 정신이 없어? 빨리 나오세요. 운전이 한 줄 안 해. 맞아. 나 민영 언니랑 민영 언니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 언니 그 다음 언니. 맞아. 말을 안 하면 한 조금씩 늦어져. 하나 둘 셋. 저 사람이야. 진짜 너야? 나 그거 딱 찍었는데. 언니 파트 때 이거 하잖아요. 근데 언니가 너무 막 이거 알죠? 이 웃음 알지? 그런 표정으로 막 되게 인자한 표정으로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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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언니 때문에 왜 나도 찍을래? 민영 언니는 자기 얘기를 잘 안 해요. 혼자 좀 삭히는 맞아. 스타일이라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요. 응, 나만 알 거야. 하나 둘 셋. 너? 나 은준. 그래. 그래 서로 서로 찍어주자. 저는 저의 성격을 가장 먼저 알게 된 게 민영 언니이기 때문에 아마 신체도 서로 너무 많이 보고 그냥 은지 언니 지인들을 만날 때 항상 그런 거 여기서 너 내 지인들 만났던 사람이 있었잖아. 너무 무서운 게요. 혼자 자기 맨날 아싸래요. 친구도 없고 맨날 뭐 크리스마스에 뭐 혼자 있었고 그러는데 재작년 크리스마스에도 우리 같이 있었고 맞아, 처음 보는 언니 친구한테 선물 주고 선물 주고 하나 둘 셋. 진짜 많이 해. 우리 누나 너 했어? 아니, 나 안 했어. 그래서 진짜 이래. 언니 진짜로. 약간 그런 거 있어. 아니 나 이거 했어. 나 놀라고 싶어. 이런 거 해. 아니 갑자기 막 솔직히 매력이고요. 은지 언니가 요즘에 저한테는 핫해요.
하나, 둘, 셋. 저요. 왓? 언니가 봄이 좀 잘 어울리고 저는 여름이 잘 어울리고요. 저는요? 넌 겨울이야. 언니야 가을. 아니야, 너가 가을. 겨울. 봄에 태어났어. 뭔가 좀 핫한 느낌. 나도 봄에 태어났어. 나도 봄에 태어났어. 근데 언니는 뭔가 약간 이 느낌이 없는데, 그리고 너는 약간 쿨톤의 약간 그런 쿨톤이 여름 아니야? 여름. 근데 너 뭐라 했지? 가을. 우중 중에. 아 그럼 너가 겨울하고 사색이 잘 어울려. 아 뭐 우중 중에 했는데 왜 바꿔? 왜? 나 겨울이 어제 아무튼 질문에 봄은 제일 잘 어울려요. 이 사람이 추워. 이 사람 제일 잘 어울린다. 겨울은 추워. 하나 둘 셋. 이 왜 추워? 하나 둘 셋. 그래서 상대방이 연락 오면 바로 좋아요. 맞아. 야 진짜 맞아. 연락 오면 맞아. 중국에 계신 우리 피어리스 여러분들 진짜 하루빨리 좀 친분이 좋아져서 직접 만나뵐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항상 멀리서 응원 너무 잘 받고 있고 그 응원으로 격려를 많이 듣고 있어요. 피어리스가 저희가 앞으로 더 열심히 많이 활동하고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하루빨리 얼굴 맞보면서 맞대면서 네, 대면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응원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녕. 짜잔.